바로 명품백 사건입니다. 자, 네. 어저께 우리가 방송에서 엄청나게 비판했던 것은 네. 대한민국 모든 공직자들의 배우자는 300만 원, 400만 원짜리 막 받아라. 감사 표시로 받는 것은 아무 문제 안 된다. 이렇게 네. 결론이 난 거 아닙니까? 그래요. 근데 갖다 줄 사람이 없죠. 아니, 그것도 권력자한테나 주는 거지. 우리 남편은 권력자도 아니고, 나도 권력자도 아니니까. 아... 그래 기다립니다. 본인이 출마해서 국회의원 되면 신랑이 마음대로 받아도 돼요. 오, 나이스. 그렇죠. 비올. 자, 그랬는데, 와... 어제는 그 얘기 때문에 전 국민들이 분노를 하고, 이게 무슨 검찰이냐. 맞아요. 이거는 법치가 아니로 오히려 법치 파괴범들이다. 이렇게 했는데, 오늘 여기에 대해서 최재형 목사가 바로 한방 날렸습니다. 노인부에서 어떤 거였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검찰에서 이거 무혐의로 지금 결론을 냈잖아요. 그러다가 우리가 믿었던 이완석 검찰총장마저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한동훈 대표는 검찰이 그냥 무혐의했겠냐, 팩트를 가지고 했겠지.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더니 최재형 목사 열받아가지고 그럼 좋다. 나 이거 소유권 청구하겠다. 이거 다 나에게 돌려줘라. 이거 네 것도 아니고 네가 이거 저기 뭐야 선물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아무것도 아니고 뇌물도 아니고 그렇다 그러면 나 이거 돌려달라고 너한테 청구하겠다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여당에서는 무슨 얘기까지 하는 줄 아십니까? 너 목사 맞아? 최재형 목사 보고. 왜요? 목회 활동 한 적이 없던데? 지금 이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지금. 아. 평생 목회만 했다던데. 평생 목회만 하고. 평생 목회만 했다고 예. 했는데 여당에서는 명품백 건넨 최재형 목사의 신분을 확인 중이다. 목사 활동 이력을 못 찾겠다. 지금 이렇게까지 나오고 그러니까 있습니다. 언론에서 이렇게 이제 본질을 흐릴 때 바로 거죠. 유튜브 채널이. 야 그러면 그 명품백 300억, 300만 원짜리가 어디 갔느냐 지금. 그러니까 내놔라. 자 그래서 오늘 최재형 목사한테 제가 직접 전화를 해봤습니다. 네. 목사님 그 백 어디 있어요? 아니 검찰에 있잖아. 검찰에 이미 제출 형식으로 이미 보관 중이랍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중요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뭐요? 이게 최재형 목사가 전달했던 그 백이냐 맞는지 그게 아니면 다시 용산에서 구입해서 갖다 놓은 거냐 이 비밀의 열쇠를 최재형 목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뭐냐 명품 혹시 사보셨습니까? 김동재 의원? 모르겠는데 안 사봤어요. 한번 사주세요. 좀 확인 좀 해드리게. 아니, 저도 안 사봤으니 잘 네. 모르는데 명품백은 고유의 코드가 절대로 복사가 안 되는 게 있다 그러던데요. 노인부에서 맞습니까? 그러니까 바코드처럼 그 가방 안쪽에다가 예, 예. 이렇게 다른 거하고 구분될 수 있게끔 진품인지 가품인지를 예.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번호를 적어놓는 예. 게 있는데 최재형 목사는 본인이 거기다가 체크를 해놔가지고 이게 내가 준 그건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게끔 해놨다고 맞아요. 그러는데 검찰에서는 그걸 확인을 안 해주고 있고요. 대신에 계속해서 들려오는 소리는 이거 가짜인 것 같아. 실제 그 바코드가 없는 것 같아. 이 얘기만 계속 나오거든요. 지난번에 청문회 할 때 화면에 보여줬던 그 번호는 실제 그 핸드백만의 그 번호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종류, 그 상품 종류에 대한 거였기 때문에 그 최재형 목사가 그럼 그거 내가 보낸 건지 맞는지 확인해달라 이 얘기를 그러니까. 했던 것이고 여러 번 요청했대요. 네, 했는데 거기서 확인해 줄 수 없다 이런 얘기고요. 다만 믿어 그냥 우리 거가 맞아 이랬고요. 검찰에서도 맞아 그게 그거야 이랬어요. 근데 지금 들려오는 한간의 소문은 네. 한간의 소문입니다. 이거 여러분 제 개인적인 뇌피셜도 좀 들어있지만 한간의 소문은 근데 대통령 부인이 그날 사실 그거를 솔직히 보고 이렇게 던져줬다는 거잖아요. 뭐 갖다 돌아주라고 얘기했다고도 네. 하고 근데 사실 나는 갖다 주라고 했단 말은 믿지는 않고 그 행정관이 개인적으로 썼을 가능성 개인적으로 네. 들고 다니면서 두 번째로는 그 행정관이 그거를 당근에 팔았을 가능성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의심을 받고 있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게 지금. 당근 마켓에서 누군가가 샀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걸 찾아오기만 찾아오면 네. 대박. 바코드를 맞추면 된다라는 이제 얘기인데 좀 전에 뇌피셜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로 이것을 구체적으로 증언하는 분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밝힐 수는 없고요. 김정대 의원 약간 법적으로 좀 위험한 부분에는 발언을 지금 조금 주의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래도 그냥 어차피 이미 베린몸이니까 하세요. 예, 어차피 세 번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냥 하세요 용감하게. 예. 예. 아니 그런데 최 목사한테 이 얘기는 직접 들었죠 지난 주말에 저도. 네. 그렇죠. 근데 그 행정관한테로 갔다고 본다. 그렇지 행정관. 예. 그 말씀도 본다고 이렇게 우회적으로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어찌됐든. 예예 예, 예.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사용처를 본인은 짐작하고 있다고. 네. 최재형 목사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이게. 어떤 그 말하자면 증거물이고 하면은
이게 식별은 법적 과정 아닙니까? 예컨대 우리가 증인이 있으면 대지를 하는 것이고 또 어떤 그 저 현장 검증이라는 게 있는 거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 증거물을 갖다가 대조하고 이런 건 기본 절차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진품 여부에서부터 이게 수사가 막혀버린 거 아닙니까? 만에 하나라도 이거 증거 조작이 이루어졌다면은 지금까지 뭐 김건희 여사가 받았단 말이다.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거의 증거 조작에 비하면은. 네. 예. 이제 드디어 이제 저 진짜 범죄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진짜 궁금한 게 준 사람 최재원 목사님의 스토킹 범죄를 고소고발했잖아요. 그럼 스토킹이 준 선물이 감사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아, 스토킹은 스토킹이지만 그 선물을 감사하게 받겠다 뭐 이거예요? 감사하게 받았으니까 받은 사람은 제가 안 되고 준 사람은 지금 15개의 혐의로 지금 고소고발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이게 이상해요. 형사적으로 범죄에 공하거나 그러니까 이건 범죄에 제공하거나요. 범죄를 행하여서 생겨난 물건 이건 압수하게끔 되어 있고 이거 몰수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네. 그럼 지금 이 명품백이라고 하는 거는 선물이라고 하는 얘기를 만약에 그 검사들이 지금 하고 있으면 네. 이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다 무혐의를 해줘야 되는 거죠. 주거침입 아니고 스토킹도 네. 아닌 네. 거잖아요. 다 그렇게 해야 되죠. 네. 근데 만약에 이것을 그렇게 최재형 목사에 대해서 범법자를 몰고 싶으면 이 핸드백은 범죄에 공하여진 물건이란 말이에요. 그쵸. 범죄를 저지르는데 사용된 물건이란 말이죠. 그럼 당연히 압수하고 몰수하고 그래야 돼요. 그 소유권자인 김건희 여사에게 뺏어서. 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미 제출했고 김건희 여사가 소유권을 포기하면 어쩌지 이런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범죄에 공해진 물건은 소유권을 포기해 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강제로 가져와야 된다는 거죠. 당연하죠. 거. 무조건 뺏어 몰수를 해야 되는 몰수를 해야 되는 거죠. 둘 중에 하나 안 맞는 말이야. 하나도 말이 안 그래서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공개적으로 수배 명령을 하나 내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난 1년 사이에 디올백 300만 원짜리로 추정되는 물건을 네. 당근마켓에서 혹시 아주 싼 값에 구입하신 분이 있으면 네. 꼭 제보를 해 주십시오. 아니면 혹시 본인이 당근마켓에서 샀던 그 디올백의 네. 바코드 안에 있습니다. 이 번호를 좀 제공해 주시면 어머나. 제가 특별히 최재형 목사가 가지고 있는 그 번호하고 대조를 해서 우리가 두 배 사죠. 두 배. 아, 두 배 아닙니다. 제가 정확하게 말해서 10배로 제가 사겠습니다. 아, 진짜요? 10배요? 10배로 사겠습니다. 여기 요즘 돈도 없는데 왜 그래요? 뭐 많이 안 하더라도 역사적 기록물의 가치가 그 정도 돼서 저희가 습작가가 직접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아, 현상금 걸었다. 지난 1년 그럼. 사이에 디오르백을 디오르백을 아, 일본말 좀 하겠습니다. 네. 요즘 대통령도 일본에 경도되어 디오르백을 정말로 당근 마켓에서 사신 구매하신 분이 있으면 아~ 진품하고 똑같다. 진품에서 한두 번만 들었기 때문에 아마 진품하고 거의 비슷했을 그래, 거고요. 그래, 맞아요. 그 백을 사신 분은 바코드만이라도 어. 좀 주시면 어머나. 제가 직접 대조를 해서 그걸 10배 사겠습니다. 여러분 10배래요. 10배 사겠습니다. 진짜 그 물건이면 10배래요. 10배. 야, 나 20탄님께서는 당근 구매금액의 10배, 12배 가자 이렇게 유고보스님이 해주셨는데 이거 만약에 소문나면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당근은 보통 이제 그 동네 거래에서 이루어지거든요. 그렇지, 동네를 그렇지. 인증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행정관 동네를 봐야 돼? 그 행정관님이 사는 동네 에서 진짜 그 회색 디올백을 구매했다면 내가 300에 샀다면 거의 300에 샀을 거예요. 3천만 원. 3천만 원. 300이 아니고 이제 팔았으면 뭐 한 200, 150 이렇게 팔았겠죠. 아니에요. 그렇게 안 돼. 이게 새 거면 한 290? 그렇게 내고 많이 안 가요. 뭐 그러면 5배로 네. 줄일까? 하여튼 10배라고 그랬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런 분 의견도 있네요. 아 이런 것은 당근에 안 팔고 바로 전문적으로 요즘 백 파는 집이 있잖아. 명품백 중고 거래하는데 있잖아. 그런 데서 팔았을 수도 있다. 제가 하도 당근에 많이 파니까 네. 이런 걸 당근에 판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닐 수도 있겠구나, 당근은. 아, 우리 의뢰인 중에 그 명품 중고품 이런 거 서로 거래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네. 사장님. 혹시 좀 수배 좀 내려주셔가지고 진짜 그렇게 들어왔는지 알려주세요. 그런 명품 중고백은 기본 500 이상부터 좀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요. 사실 300만 원 정도까지는 좀 싼 거라서 네, 당근에서 거의 이루어질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 더 공개 수배 하겠습니다. 당근이 아니라 중고 사이트에서 혹시 디오르백을 300만 원짜리 진품일 경우에 300인데 네, 이것을 200만 원이나 150만 원에 사신 분 있으면 이분도 바꿔도 보내주시면 혹시 최재형 목사가 가지고 있는 번호와 일치하는 순간 10배
드리겠습니다. 이야, 그러고 나서 로또다, 로또 망하겠습니다. 아니 이런 결론을 내릴 검찰은 그럼 이제 대놓고 니네 국민들 상관없어. 대다수의 국민들이 영상을 봤지만 그거 상관없이 그냥 우리는 김건희 여사한테 충성할 거야라고 지금 세금 받아먹고 사는 공무원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제가 안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 검찰은 그러니까. 진짜 개혁 해체 이상이네요. 이제 드디어 한국판 마리 앙뚜아네트가 탄생하셨습니다. 아, 네. 와, 정말 창피하죠. 예, 네, 그, 이런 면에서, 이거는 그 명품 수수보다 훨씬 중대한 범죄잖아요. 네, 맞아요. 이건 국가기관 안에서 벌어지는 거고, 네. 저 증거 감식을 안 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것도 없이. 아, 예. 아, 이건 심각하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검찰이, 그리고 권익위가, 권익위와 검찰이 범죄에 같이 공동으로 참여한 네.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부분 정말 심각한 부분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문제 제기를 하면 야, 저 새끼들 봐. 유튜버니까 또 별지랄 나하네. 이렇게 욕할 수 있는데 이렇게 말씀을 하게 검찰이 백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네네. 이 말씀을 공개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검찰이 김건희 여사로부터 회수한 네. 또는 압수한 또는 이미 제출받은 그 백을 공개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뚜껑 열고 그 안에 번호 있는 거 보면 네. 아, 그 백이 이 백이구나 라고 하면 최정 목사 문제 제기한 거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우리는 또 뭐 멧돼 두들겨 맞고 봐라 쟤들 원래 유튜버는 저렇게 거짓말쟁이들이야 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렇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데도 검찰이 나서지 않는다. 네. 그리고 공매 과정도 공매를 하게 되면 국고에 바로 회수를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에 또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동의하면 진짜 이게 김건희 여사한테 제출을 받았는데 이거를 공매를 하면 누군가 사가지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또 바코드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것도 막기 위해서 사전에 연막을 지금 쓰고 있다라고 오해를 받고 있으니까 검찰 관계자 여러분 직접 대조할 수 있도록 최재형 목사에게 돌려주든가 아니면 공개 검증 좀 합시다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스픽스는 말하는 언론입니다. 대세는 유튜브, 그중에서 스픽스.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여러분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네 가지 방법입니다.